반갑습니다. 부산 점집 금수신당 나비선녀입니다. 이번 영상 시간에는 10월달 금전이라든지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행운의 띠를 제가 호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분들은 지금까지도 고생하신 분들이고 나를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또 이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분들은 10월달만큼 금전이라든지 재물복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부동산 매매 투자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띠로는 범띠분들. 이 범띠분들 특히나 이 범띠분들이 매매라든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범띠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10월달만큼 오히려 움직임과 자기 스스로 노력한 결과물이 따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금전이 있다라며 금전 회전이 되고 금전 융통이 된다라며 오히려 이분들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땅에 투자를 한다든지 매매를 하신다라며 오히려 금전을 불러올 수가 있고 금전이 모이고 재물이 모인다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범띠분들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닭띠분들. 닭띠분들 역시도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투자 투기로 인해서 금전에 금전 부분에서 재물이 굴러온 분들이 또 이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월달만큼은 더 강한 기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신다든지 매매를 하신다든지 뭐 청약 매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무조건 정주행을 해보시고 움직여 보신다라면 이분들은 한꺼번에 또 모두 눈을 다 잡을 수가 있고 또 한금알을 품을 수 있는 달이고 귀한 달이기 때문에 귀한 인연으로도 좋은 소식과 함께 재물이라든지 금전 문이 나오고 들어오고 정말 뭐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듯이 로또 당첨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닭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뱀띠 분들 세 번째는 뱀띠 분들인데 이 뱀띠 분들은 금전 재물이 조금 막혔던 부분이 해결이 되고 호전이 되고 주변 사람이라고 해서 새로운 인연을 말하고 새로운 자리를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오히려 있는 터전에서 가감하게 움직여 주시는 것도 재물복이라든지 금전문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의식주 생활이 되고 풍부하게 열리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뱀띠분들도 조금 더 힘내보시고 용기를 가져보시고 삼재의 역량에 기우치지 마시고 오히려 가감하게 이사를 한다든지 매매를 해보신다든지 또 집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지금부터 설계를 해보시고 목표를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